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먹는 레시피 맛팩토리입니다. 누구나 실패 없는 최소한의 재료로 완전 간단한 짜장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 500g을 준비해서 작게 깍둑 썰기 해주세요. 여러가지 부위를 준비해서 먹어봤는데요. 역시 중국집에서 쓰는 껍질 붙은 앞다리살이 제일 저렴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겹살이나 목살 이런 것만 있다면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짜장을 진짜 맛있게 드시려면 라드를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실에 보관하세요. 라드 만드는 방법은 맛팩토리 라드를 쳐서 검색하시고요. 좀 더 쉽게 라드를 만드는 방법은 삼겹살을 두꺼운 팬에 구우면 라드를 태우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사용하세요. 라드 1테이블스푼을 넣고 준비한 돼지고기를 넣고 바싹 익혀주세요. 고기가 잘 익을 수 있게 팬 바닥에 잘 펴서 깔아주세요. 양파 500g을 준비해서 깍둑 썰어줍니다. 짜장을 만드실 때는 너무 많은 재료를 넣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양파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중국기 짜장 맛을 느끼시려면 3분 짜장을 준비해 주세요. 3분 짜장 4개를 준비해서 먼저 그릇에 담아 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 정도 양이면은 4에서 5인분 정도 나옵니다. 고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싹 익혀줘야 고기 비린내가 안 나고요. 조리가 다 되었을 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든답니다. 고기가 바삭하게 익으면 진간장 2테이블스푼을 넣어서 블레를 내줍니다. 이때부터 짜장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분량의 양파도 넣어서 볶아주세요. 양파가 대충 볶아지면 3분 짜장을 넣어줍니다. 3분 짜장을 넣고 바로 설탕 1테이블스푼과 치킨 스톡 1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불은 중약불로 줄여주시고요. 3분 짜장이 들어가면 짜장에 전분이 있어서 탈 수 있거든요. 중약불에 끓기 시작하면 불을 꺼주세요. 진짜 맛있는 짜장면을 찾았는데요. 이 면으로 만드니까 진짜 짜장면 집에서 먹었던 면이랑 똑같더라고요. 쫄깃하고 불지도 않고요. 조리하기도 굉장히 쉬웠어요. 이 면은 해동만 하면 되니까 뜨거운 물에 넣어서 풀어지면 바로 건져서 물기를 빼주세요. 바로 그릇에 나눠서 담고 짜장을 얹어주세요. 오이도 썰어서 고명으로 얹어주시고요. 없으면 빼셔도 됩니다. 면을 4개 삶아서 두 그릇은 곱빼기로 한 그릇은 일반으로 먹었어요. 그 뒤에 두 그릇 더 먹었으니까 총 5그릇 정도 나왔는데요. 재료비 다 해봐야 10,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5인분 먹었으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맛팩토리가 정말 좋은 일 했죠? 가게 경제의 보탬이 되는 맛팩토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해주세요. 그것도 무료입니다.